배추 심심 타파 핫 50. 네, 신동 선배님 이런 여자 어떠세요? 헤어지고 나서도 내 주위를 맴돌면서 뭘 입었는지, 누굴 만나는지, 시계는 뭘 찾는지 막 지켜보는 여자 어떠세요? 저기 싫어요. 야, 근데 주얼리가 바로 그 스토커로 변신했다고 합니다. 주얼리면 좋아요. 아, 그래요? 핫앤콜 이번 주 22. 19위로 갑니다. 달샤벳이네요. 요즘 야.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자가 대세죠. 아하. 내 다리를 봐. 네, 18위는 버벌진트와 범키의 만남만으로도 믿고 듣는 노래입니다. 비범박. 이분들의 만남은 의외였던 동시에 탁월했습니다. 아웃사이더. 그리고 이수영의 슬피 우는 새 이번 주 17위. 자, 그럼 16위는 소연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. 아, 그럴까요?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. 후속곡이 나온 지가 언젠데 야, 이 노래가 아직도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네요. 이게 바로 명곡의 힘이죠. 호미닛의 이름이 뭐예요? 자, 주얼리의 하딩콜 그리고 버벌진트 범키의 비범벅 듣고 올게요.